네, 안녕하십니까. 게임하는 소디입니다. 자, 이번에 해리포터 기지 폭탄전, 폭탄의 위치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어팀으로 시작을 하고요. 예거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 모형 창고 및 저장실, 1층 아이방 식당, 그리고 1층 TV실 주방, 그리고 지하 브리핑실 무기고까지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형 창고, 저장실 3층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한 곳이 A랑 B 사이에 있는 복도에서 시작을 하네요. A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창문이 이렇게 세 개가 되어 있고, 창문이 만약 다 뚫린다면은 탁 트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창문을 캐슬로 막는다거나 아니면은 뭐 퓨즈를 막기 위해서 뮤트를 설치하는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수주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네요. 부시는 것도 그러니까 약간 잘 부셔야 되는 게, 반대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창문이 있어요. 창문이 보이지 않는 시각이나, 그러니까 시각인 이쪽 맨 끝이나 아니면은 맨 끝 이쪽 부분에 부셔가지고 그 로밍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걸 모르게끔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3층 같은 경우는 우선적으로 막아야 하는 곳이 이쪽 두 개인가 하나, 이쪽에 두 개, 그리고 이쪽, 그리고 이쪽 문틈, 이쪽이랑 이쪽, 이렇게 막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저장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리인포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거 이외에 B쪽 같은 경우에는 여기 리인포스를 다 뚫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뚫으시면은 밑에 있는 계단,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계단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뚫는 것도 좋지만은,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제 경험에서는 여기를 뚫는 것보다는 여기 막아놓는 게 되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군이 왔다 갔다를 할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왔다 갔다를 할 때 여기 만약에 이렇게 보고 쏜다고 한다면은 뒤에 있는, 만약에 사다리에서 올라오는 적한테 뒤에 따이기 쉽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은 막는 것이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여기랑 뭐 여기는 뚫어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실과 마찬가지로 여기를 창문을 다 뚫으면은, 그러니까 뚫리면은 다 보이는 환하게 탁 트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여기도 다 뚫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농성 같은 경우에는 매트룸과 여기 안에 있는 룸, 이렇게 농성을 진행을 하고요. 다른 로밍을 가는 오퍼들은 바깥에 레펠을 탄다거나 한다면은, 그러니까 아군이, 여기 있는 아군이 알려줘서 밑에 있는 로머한테, 그러니까 로머들한테, 그러니까 여기 몇 층에, 그러니까 이쪽 아이방 쪽이나 뭐 창문 모형 창고 쪽이나 그쪽에 뭐 있는데 따달라 하면은 그렇게 따주는 걸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3층의 특이점을 한다면 위아래가 전부 다 막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위에서 밑으로 쏘지를 못하고요. CCTV는 여기 하나밖에 없고요. 이쪽은 야외로 가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 밑에서 쏘시는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격팀일 경우에는 밑에서 쏴가지고 매트방에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는 적이나 이걸 상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외에 퓨즈 같은 경우에는 퓨즈는 딱히 창문 외에는 박을 곳이 없기 때문에 펄스가 좀 더 한몫을 할 것 같네요. 펄스나 발키리. 네, 여기까지 3층 작업실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식당 아이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바로 식당 아이방입니다. 식당 아이방은 되게 특이하게 저택 맵에 지하 1층 헬스장과 2층의 당구장과 겹쳐있는 것처럼, 네, 해리포터 기지인 여기도 식당과 아이방도 겹쳐져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뚫리고요. 1층과 2층 사이에는 뚫리고요. 밑에 바닥은 뚫리지 않습니다. 먼저 막아야 할 곳을 먼저 1층 먼저 알려드리자면은, 여기 리인포스 하셔야 되고 여기도 리인포스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하나 둘 세 개, 여기 다섯 개, 두 개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하시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두 개만 하셔도 되고요. 여기랑 여기 두 개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는 이유는, 그러니까 레컨에서 그냥 어콕으로, 상대방이 대부분 라이플이니까 어콕이니까 여기 바로 쪼지 말라고 이렇게 막는 거고요. 그거 이외에는 없을 것 같네요. 1층은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트랩도어는 뚫어주시는 게 되게 좋아요. 여기는 2층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쪽, 이쪽을 막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여기는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밑에 있는 그 아까 전 리포스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그곳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충격 수류탄으로 뚫어주고요. 여기는 캐슬이랑 뮤트가 막아주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여기에 클러스터를 막기 때문에 클러스터를 놓아가지고 여기서 쪼는 거를 막으려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여기를 하고 여기는 리인포스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막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쪼니까 여기서 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네, 막아라 라는 거죠. 여기 아마 3개가 될 거예요. 3개 그리고 이외에는 여기 트랩도 뚫으셔도 됩니다. 뚫으셔도 되는데 2층에서는 오는 곳이 여기 말고 뭐 창문 이렇게 있으니까요. 2층 여기 침실 안에도 가급적이면 카베이라가 여기 있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만약에 여기 있을 경우에는 여기 계속 있어야 한다는 점 되게 불편하긴 합니다만 트랩도어로 그러니까 가도 되지만 트랩도어가 그러니까 안 좋은 점이 뭐냐면은 보여요. 트랩도어가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뚫려있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서 내려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벽에 딱 붙어가지고 내려오는 거죠. 한마디로 그거 이외에는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리고 여기 드론 구멍 있고요. 밴디시 여기 무조건 딸가기를 해야 되는 게 일단은 여기에서 하면은 더 이상 그러니까 딸가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수류탄을 던지던 하던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처에 그거 말군 대처에 EMP 말고는 아니면은 뭐 2층이 뚫려가지고 여기 클러스터를 막던 그것 말고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여기 무조건 딸가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뭐 프로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방패를 세워놔가지고 막는다던가 아니면 좀 더 가셔가지고 여기도 막으셔도 되고요. 아 그리고 설명을 못 드린 게 있는데 2층 가시면은 여기가 바로 그 레컨 쪽 입구를 보실 수 있는 구멍입니다. 여기도 뚫으셔가지고 뚫고 여기는 리인포스를 하고 하셔가지고 보셔도 상관없고요. 일단은 웬만하면은 상대는 피아노룸으로 먼저 오고 피아노룸 몇 명? 그러니까 피아노룸 말고 참 TV룸 앞에 있는 TV룸에 몇 명 오고 중앙에 몇 명 오고 서마랑 대처가 이쪽으로 올 거고 이외에 나머지가 사다리 쪽이나 2층 여기 계단 쪽으로 오겠죠. 만약에 여기 뚫린 거를 봤다면은 이쪽으로도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 창문 조심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충격수류탄으로 뚫고 보실 거라면은 여기 리인포스를 하시고 충격수류탄이 두 개니까요. 여기 뚫고 여기 뚫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보기에는. 네 일단 이렇게 복층 아이방과 식당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네 1층 TV실 주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A랑 B 사이 있는 곳입니다. 주방과 TV방은 그러니까 벽 두 개 사이로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사이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리인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쪽 벽면은 다 싹 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쪽 끝에 마네킹 옆에 있는 두 군데나 아니면 한 군데 쪽이랑 그리고 이쪽 가운데 쪽 부셔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은 상대방의 시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과 살짝 거리가 있는 쪽으로 해주시는 것도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살짝 거리가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는 리인포스가 안 되어 있고 뚫려 있는 대신에 여기는 뚫려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살짝 소리를 듣고 그냥 월샷으로 쏴버리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트랩도어를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트랩도어를 하지 않고 피하는 곳으로 쓰기도 하고요. 대부분 몽타뉴가 여기로 와서 뚫고 그러니까 애쉬가 여기 온다거나 해가지고 몽타뉴가 먼저 진입을 하고 안쪽으로 그 다음에 그 뒤로 어택 공격팀이 설치를 하는 등의 포지션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층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층에서 이렇게 밑으로 봐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뚫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봐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기 트랩도어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여기거든요. 예, 구멍이 보이죠. 여기 구멍이 바로 그러니까 B쪽이기 때문에 여기를 캐슬로
막아주시고 밑에 뮤트, 밑에 뮤트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쏘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기 레컨 쪽 입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쏴가지고 그러니까 충격 수류탄으로 아까 전에 그 아이방 쪽이랑 밑에 2층, 1, 2층 복층인 폭파 지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리인포스, 여기 리인포스 만약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뚫으신 다음에 하나 남죠 충격 수류탄이. 그러면 여기 뚫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를 뚫는 이유는 바로 그러니까 빠르게 복귀를 하고 그리고 여기를 뚫으시면은 만약에 혼자서 그러니까 혼자서 두 개 그러니까 두 개 밑에 층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한번 킬을 하셨다 한다면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100% 창문이 뚫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셔가지고 그러니까 레드 레컨 쪽 보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이쪽은 바리케이드 쳐주는 게 되게 좋을 것 같네요. 2층 같은 경우에는 로머들을 위해서 리인포스를 몇 개 남겨두는 것도 좋기는 한데 1층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대부분이면은 그러니까 대부분 그러니까 A를 거점으로 삼고 여기를 막고 여긴 뚫고 그리고 여기도 막죠 웬만하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 두 명의 그리고 세 명의 그러니까 세 명의 디펜더들이 여기 이렇게 막고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의 디펜더들이 한 명은 로밍가니까 카베이라가 만약에 여기로 그리고 여기로 이렇게 여기로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막고 그다음 충격 수류탄을 밑에 뚫고 여기 뚫고 그다음에 룩이 올라와가지고 여기 뚫고 여기 뚫어주고 밑에서 위로 뚫어주는 것도 되니까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룩이 그러니까 A 지점 B 지점 B 지점에 위에 뚫고 그다음에 여기 트랩도 뚫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네요. 웬만하면은 그니까 리인포스 개수도 맞고 개수 그 이걸 부수는 개수도 맞고 하니까 비슷할 것 같네요. 로머들은 그니까 한 명이 그니까 여기 이쪽 커버를 이쪽 층을 커버를 하고 그니까 한 명이 그니까 여기를 충격 수류탄을 뚫고 이쪽 층을 커버를 하고 여기 앞쪽 방이랑 그리고 한 명이 다른 한 명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보고 이렇게 이쪽으로 넘어온 걸 보고 발키리가 여기 창문 뚫어가지고 앞쪽으로 카메라를 놔준다면은 좀 더 좋겠네요. 아니면 3층 야외 계단 쪽으로 가셔가지고 보는 것도 좋고요. 일단은 그러니까 A, B 둘 다 위에서 밑으로 그러니까 하지만 밑에서는 위로 보지 못하는 구조라서 아니 참 그러니까 A 1층을 기준으로 위를 볼 수 있지만 밑으로는 뚫리지 않고요. 2층을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위에는 뚫리지 않지만 밑으로는 뚫리기 때문에 2층 싸움도 약간 팽팽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약간의 팁과 함께 네 알려드리긴 했지만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 브리핑실 무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레인보우 식스 시즌은 같은 층에 한 방만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층을 다 써야 한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쪽과 마찬가지로 이쪽을 막고 그러니까 먼저 리인포스를 알려드리자면은 근데 되게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 점령질도 그렇고 인질전도 그렇고 대부분 뚫고 리인포스 하는 거는 해리포터 퀴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비슷합니다. 여기를 막고 여기 막고 그러니까 두 명이서 여기서 라커룸에서 막고요. 그리고 한 명이 여기 두 개 양쪽 다 맞고요. 그리고 룩이나 카베이라가 그러니까 룩이 뚫어주는 게 제일 좋겠네요. 룩이 여기를 두 개 정도 뚫어줍니다. 여기 가운데 하나 여기 가운데쯤 하나 그래서 상대방이 입구에서 설치하는 거를 막을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외 닭이나 아니면은 예거나 그런 친구들이 여기에 전부 다 와이어를 깔고요. 그러니까 바로 뛰지 못하게끔 막는 거죠. 여기나 여기 쯤에 와이어를 깔고요. 그것 말고는 더 이상은 없네요. 여기는 웬만하면 보지 않으시는 게 좋고 여긴 뚫는 것이 되게 좋습니다. 아 뚫는 게 여긴 전 막는 것이 좋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여기 트랩도어도 맞고요. 카베라나 발키리 쪽이 여기를 막고 펄스는 여기서 딸까기를 해주는 것도 좋긴 한데 일단 여기에 퓨즈 설치도 가능하고 여기 수류탄도 날라올 수 있으니까요. 되게 조심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예거가 아마 여기나 바닥쯤에 두 개 설치해주고 예거도 좀 애매하긴 한데 EMP 수류탄을 먼저 던지니까 일단 이 부분 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지하인 만큼 위에 쪽은 뚫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밑에도 뚫리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여기 뚫리는 림프술 하시면은 바로 위쪽이 남아요. 위쪽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위쪽이랑 그리고 사다리 이쪽이 되게 불리한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방어팀한테는 방어팀은 이렇게 몸을 다 내놓고 있는데 공격팀은 여기에서 보고 있으면은 약간 그러니까 어깨나 배 쪽을 아니면 머리 쪽을 보여주긴 합니다만은 네, 좀 그래도 불리합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으시면 레컨 위에 가셔가지고 여기 막는 것도 좋구요. 이외의 로머들은 대부분은 여기를 막거나 그러니까 안 막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약간 좀 이 부분 좀 애매합니다. 공격팀이 여기 먼저 뚫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차라리 여기를 10%로 뚫고 위로 그냥 그러니까 바깥으로 아예 쏴버리는 듯한 포지션을 맡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아예 뚫어버리고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보시다가 상대방이 더 이상 안 보인다 한다면은 밑으로 내려가지고 역으로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있는 적 아니면은 CCTV 그 드론을 보고 있는 적을 상대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외에는 더 이상은 볼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계단으로는 올려고 하진 않고요. 그리고 뭐 계단으로 온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프로스트 쪽이 훨씬 더 프로스트의 이동식 방패로 여기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차라리 계단을 넘어가끔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드론 공격팀 입장에서 드론 약간 꿀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화이트보드 뒤에 그러니까 여기 철 있잖아요. 여기 밟고 여기 화이트보드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올라가가지고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면은 여기 완전히 검은색으로 그러니까 빛이 여기로 보여주니까 여긴 좀 더 검은색으로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이쪽에 드론을 보지 않는다면은 상대방은 모르죠. 예. 그리고 여기 위에 환풍구 위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타고 여기 타서 위로 올라온 다음에 여기 환풍구 쪽으로 슝 하고 올라와서 여기 내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나왔다 오는 거를 또 볼 수 있고 그거 외에 여기 드론 구멍이 따로 있고요. 뭐 CCTV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발키리가 하나 정도는 여기다가 아니면은 뭐 다른 데다가 던져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은 지하까지 모두 다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아, 참 설치 지역은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사이 여기 안까지만 설치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 끝머리 그러니까 여기 살짝 웬만하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몽타뉴가 와서 여기 막고 여기 뒤에서 설치하는 등의 그림이 보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라커룸에도 그러니까 라커룸에 스모크 포지션이 되게 좋죠. 여기는 당연히 뚫려 있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가스 던져가지고 막는 등에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좀 잡소리가 길었네요. 네, 해리포드 기지 폭탄전, 네, 폭탄 위치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